여러분, LG 트윈스 아시죠? 서울을 대표하는 야구팀. 그래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 방금 여기 기타 치고 노래하신 분, 임명일 선생님의 아들, 임찬규가 그게 주전 투수예요. 예. 이번에 예. 놀랍게도 10승을 달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주 정말 저도 기뻤어요. 그래서 같이 기쁨을 나눴는데 이렇게 선물을 줘 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걸 입고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이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원인을 알아야만 병이 낫게 되어 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의를 다 듣고 보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힘을 못 받는 경우는요. 유전자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을 못 받아요? 장벽이 있다. 예, 생기가 들어가서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유전자에게 오는 길을 내가 막고 있었다. 예. 힘. 그 힘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이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힘의 본질이 뭐더라? 진선미 속에 그 힘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힘을 받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꺼져 있던 유전자도 어떻게? 켜집니다. 우리 곽 선생님이신가요? 비슷하네요. 자. 너무너무 선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유전자 팍 켜지죠.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 네. 그 속에 힘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그 힘을 인정을 못하고, 뭐만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힘이 아니 어떤 물질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으면 되나? 뭐가 이 병을 낳는데, 병을 고치는데 좋은 거냐.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힘이 중요하더라. 진선미 속에 힘이 있다. 이거 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확실한데, 그 힘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힘이냐. 그런데 그런 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받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전체적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아는 게 병이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는 게 병이다. 뭘 아는 것이 힘이고, 뭘 아는 것이 병이에요? 진선미를 아는 것은 힘이고, 그 반대를 알면 그거는 병이야. 맞아요, 맞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 네. 거짓. 예. 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큰일 났네요, 보니까. 예. 네.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네. 예. 네. 이게, 미국은 정당한 나라인데, 그렇죠? 이게 그냥, 미국의 그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이 부정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지금 놀라운 얘기. 그런 일은 이때까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예. 네. 여러분. 13만 8천 표에 트럼프 표는 뭐예요? 한 표도 없었다. 와,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아마 지금 미국에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된 거예요. 예. 네. 과연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두고 보입니다. 힘. 자, 그렇게 우리가 아,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하, 유전자 팍 꺼지는. 다 그래서 그 힘 빠진다는 말이 힘이 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건물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 아, 그것이 거짓이었구나. 그것이 사기였구나.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팍 빠집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가, 이 힘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를 무슨 기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기, 이 힘에 대한 여러분의 그 확실한 이해, 그냥 이게 어떤 철학적, 그냥 상상 속에서 힘이 아니라 그런 힘이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힘에 대한 맨 첫 걸음, 첫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입고 나왔어요. 아시겠죠? 뭐가 상관이 있냐? 우리 임창규 선수는 뭐예요? 투수예요. 투수는 어떻게 해? 공을 던져요. 자, 공을 던진다는 것은 투수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공이라는 물체에 뭐를 가한다는 거요? 에너지를, 힘을 가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하면 공에 뭐가 붙어요? 속도가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세상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있다. 그러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지면 아무도 못 쳐. 왜 아무도 못 쳐요?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빨라도 치기 어렵지만은 아무리 빨라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전혀 칠 수 없어요. 공이 안 보일 때. 안 보이면 못 쳐. 그렇죠? 공이 안 보일 수 있게 될까 없까 없을까? 공이 안 보인다는 거는 공이 어떻게 없어져야 안 보여요.
뭐냐면 피처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 타자는 어떻게 공이 어떻게 공이 끝까지 보여요. 그렇죠? 옆에서 보면 공이 잘 안 보여. 그렇죠? 왜? 슉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나 포수와 타자는 어떻게 공이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쫙 오고 있는데 안 보일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안 보여. 그 안 보일 수가 있을까? 그런 투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물리학적으로는 증명됐다. 야구공이 실제로 인간 아닌 어떤 놀라운 에너지를 힘을 가진 존재가 쫙 던졌을 때는 워낙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공의 야구공의 속도가 어떻게 너무너무 빨라져서 그렇게 되면 공이 없어져요. 없어져가지고 어디서 나타나? 포수의 글러브에서 던졌는데 공이 없어졌다가 여기서 딱 들어오면 공이 있어.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술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마술사들이 어떻게? 토끼가 없었어. 토끼가 생겼어. 네. 그러다 또 이래 버리면 또 어떻게? 토끼가 없어졌어.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마술이 아니라, 야구공을 누가?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힘? 힘은 힘인데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힘? 초인간적 힘. 그 힘이 그 힘을 가해서 공을 던지면 공이 공에 공을 던지면 공이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건 누가 밝혔게? 물리학자 중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아인슈타인. 예. 아인슈타인이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에너지, 힘. 아시겠어요? 야구공, M, 물질입니다. 야구공. 야구공의 속도를 붙이면, 이건 무슨 속도냐면,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어떻게, 7바퀴 반, 30만 킬로미터. 근데 그 속도에 뭐예요? 자성. 이렇게 속도를 공에다가 붙여주면 공은 뭐가 되어버린다? 에너지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공은 뭐예요? 더 이상 물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임창규 선수가 그런 힘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던졌는데 그 공의 속도가 이런 속도,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날아가다 그러면
아무도 칠 수가 없어. 왜? 공을 방맹이로 친다는 것은 공이 뭘로 존재해야 돼? 물체로 존재해야 물체로 칠 수가 있지. 근데 에너지인데 뭐, 아무리 휘둘러 봐야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힘이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을까, 없을까? 이 광대한 우주, 그렇죠?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안에도 그런 힘이 실제로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안에 지구가 그 구멍, 홀은 구멍이죠. 블랙은 이제 흙이란 건데. 그 이제 이 검은 구멍 속에 지구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 빨려 들어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로 변해버려. 없어져 버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결국은 뭐다? 에너지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예. 네. 물질은 물질이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물질과 에너지는 어떻게?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물리학은 그까지 발달하고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질은 물질이고 에너지는 에너지다. 그 차원에서 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힘, 우리 유전자는 이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힘의 본질은 어느 차원의 힘이다? 예? 예, 아인슈타인의 예. 모든 물질을 뭐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에너지로부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얘기야. 아시겠죠?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나오는 힘을 그 무슨 힘이라고 불러요? 에너지만 있을 때 아무 물질도 없어. 에너지만 있을 때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우주가 있고 이런 모든 물질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있고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도 알고 보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 유전자가 놀랍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우리가 켜고 끄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와서 켜요? 힘이 와서 켜. 어디에 있는 힘이?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 와서. 여러분,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유전자인데도, 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인데도, 그거를 우리 자신 마음대로 켤 수도 없고, 뭐예요? 그럴 수도 없어. 우리는 힘을 받을 것이냐? 기가 뭐예요? 막힐 것이냐?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결국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우주에 있는 힘이 들어. 만약 여러분 모든 물질이 있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뭘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힘으로부터. 그걸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물질은 없었어. 에너지만 있었어. 근데 물질이 탁 나타났어. 그거는 그 물질은 본래 뭐였어요? 에너지였어. 네. 그러면 그거는 에너지가 물질로 변한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창조라고 그런다. 아무것도 없었어, 물질이. 근데 물질이 생겨났어. 그래서 물질이 생겨나려면 물질이 생겨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에너지, 그 힘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와. 저는 전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요. 입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이 세상에는,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뭐가 존재하고 있다? 힘이 존재하고 있다. 그 힘으로 꽉 채워진, 힘으로 꽉 채워진 공간을 뭐라고 부르게? 그거를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라 불러요? 아, 그거를 공이라고 불러요. 네. 공. 이 공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힘으로 어떻게 꽉 채워져 있다. 그 힘이야말로 진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그게 공적시색이란 말이에요. 네. 공이라는 것이야말로, 공이야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다. 네. 이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있어 없어? 아무것도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공으로부터 나왔다. 노자 선생님은 뭐라 그랬게? 도. 예. 네. 이 우주는 도로 꽉 차 있다.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다. 그것은 뭐요? 그런데 그 도에서부터 만물이 나왔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아인슈타인 훨씬 전에 중국의 노자 선생님이나 석가 선생님이나 다 어떻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공, 그런데 이제 자, 공즉시 색. 색이란 말은 뭐예요? 색은 존재,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적 실체는 무엇으로부터 왔다? 공으로부터, 에너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어떤 새로운 변화 또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내가 이 힘을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엉뚱하게 힘을 차단하는 쪽을 어떻게 선택을 했대.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힘이 뭐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하나이는 힘을 받는 쪽을 선택했고 긍정적으로 그것이 진실이지. 그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진실, 긍정을 선택했고 하나이는 뭐예요? 그 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 우리를 돌봐주기를 싫어하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엄마다. 그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 이 우주에 그런 힘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야, 힘을 받아야지. 응? 그래서 그런데 무엇을 그러면 뭐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진짜 진실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진짜 선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병 낫고 안 낫고가 무슨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뭐예요?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을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유전자는 기술과는 상관이 없어요. 유전자는 뭐가 오면 돼요? 힘이 오면 돼. 인간이 기술로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한다지만, 여러분, 이 현대의학에서 지금 최첨단으로 앞장서 나가는 의학의 분야가 유전자 의학입니다. 왜?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을 연구해 보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야? 유전자가 변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의 변화가 힘을 막는 장벽 때문에 유전자의 변질이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유전자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 유전자를 어떻게? 네, 정상으로 어떻게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즘 유전자를 다 그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 옥수수도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그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그 옥수수들을 놔놓고 진선미를 아무리 가르쳐봐야 옥수수가 모르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실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제 공즉시 색이라 그랬죠. 공이야말로 바로 존재하는 실체다. 그 에너지. 그런데 사람들은 공 그 에너지가 보여 안 보여? 안 만져져. 그러니까 그걸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 속에 그 우리 유전자에게 필요한 힘,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힘이 우리의 유전자에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힘이 제일 중요하죠. 힘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이에요. 그래서 공이 제일 중요한 뭐예요?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이 너무 중요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뭐가? 그 힘, 힘보다 이 뭐가 더 중요해? 성공, 돈, 권력. 그렇죠? 이거를 잡으려고 그 공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전혀 없었고 그 힘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다 보니 온갖 더러운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러운 꼴 봐요 안 봐요? 예, 억울한 일 당해 안 해?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모르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돈. 내가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죽음은 뭐예요? 돈. 나한테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권력. 정권 바뀌면 다 날라가. 그거는 허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공을 잡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그래야만 될 이 공을, 이 힘만을 붙잡아야 될 때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이때까지 허공을 향하여 갔다 말이었다. 실제하지 않는 거. 내가 죽으면 내 돈 아니야.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내 권력이 아니야. 네, 내가 죽으면, 응? 나의 명예, 뭐예요? 그 힘을 한번 붙잡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 유전자 안에, 내 몸과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것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엉뚱한 거,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렇죠 이런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추구해 가다가 그것 때문에 이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 공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 하면 같이 따라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공? 이거 없으면 죽어요. 공기. 그래서 공기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결국 이거는 공이 아니라 뭐다? 기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기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공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산소, 질소, 탄산가스. 그거 발견하기 이전에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공기라고 그랬다. 그때는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건 뭐예요?
모를 때, 그런 게 이 공간 속에 있는 줄도 모를 때 얘기해요. 뭐가 있다? 이 공간 속엔 뭐가 있다? 귀가 있다. 크아, 박수! 이 공 속에 있는 이 기, 이 에너지로 어떻게 해요? 네? 자, 쫙 던지면 야구공은 어떻게 해? 네, 글로브에, 포수에 글로브에 딱 들어갈 때 없어졌던 공이 어떻게 해? 다시 있는 거예요. 이게 마술이야. 이게 마술적 힘. 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그 차원까지 어떻게 좀 여러분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제 책에 보면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왜 아 이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잠바 보고 그래서 다 이 잠바를 선물한 우리 임창규 선수의 아버지 임명일 씨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 뉴스타트에 와서 이루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공을 탁 그 힘을 받아들인 순간 네. 바닥 청소도 할 수 있는 사람. 아시겠죠? 응. 이거 하나는 문제 없이 사람을 쓰러지게 할 수 있는 힘. 아, 완전히, 예. 네. 집에서는 소리만 꽥꽥 치는, 온 식구들이 발발 떨던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정반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뭐가 왔어? 공이 왔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 그렇죠. 권력, 이런 명예. 이런 것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처럼 그거를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것은 다 뭐다? 뻥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실체, 그 공 아닌 그 힘 아닌 실체, 그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런 걸 추구하다가 결국 뭐가 돼? 남는 거 하나도 없는 뭐요? 진짜 뻥이 된다. 그래서 색적, 색이란 것은 돈, 뭐 이런 거, 색, 그런 것들은 즉 뭐요? 알고 보면 뻥이다. 그래서 색적 시뻥. 그게 여러분 반야심경. 불교의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침의 그 핵심이죠. 그걸 모아놓은 핵심에 그 한가운데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다. 공을 추구하라. 힘을 추구하라.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생활 할 때 돈, 별장, 예? 보트, 예? 벤츠, 예?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거 살라고 그 다음에
예? 네? 아파트 투자? 주식 투자? 다 날라갔어. 아시겠죠? 그 색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뻥이더라. 근데 그 와중에서 뭐를 발견했다? 힘을 발견했다. 그렇죠?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 몸에는 병이 15가지의 병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힘을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그 15가지 병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80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 정말, 아,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자, 이 공, 그러니까, 막연하게 힘. 그러니까, 하, 이게 힘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힘이, 그 공이 우리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납니까? 석가 선생님의 대답이 뭐게? 사람이 살면서 뭐를 행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 대자대비를. 대자대비. 여러분, 자비라는 말도 있고 대자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자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 사랑. 대자대비는요, 우리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자비라 그러고, 대자대비는 어떤 사랑?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사랑과 대자대비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거고 내 말 안 들어? 죽을 줄 알아. 그 인간의 사랑은 결국 알고 보니까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내 말 들어야지. 안 들으면 넌 죽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 나요, 안 나요? 아,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런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자비,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요. 그 다음에 조건적입니다. 사랑을 네가 받을 조건을 갖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잘 들어? 잘 안 들으면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를 뭐예요? 못했어. 조건적 사랑이라고. 대자대비는 무슨 사랑일까? 그거야말로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인간의 사랑은 결국 하다 보면 시작할 때는 뭐 좋은 것 같았는데 조금만 지내보면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눈물의 씨앗이야.
서로 싸우게 돼요. 그게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 그거를, 그런 사랑, 그걸 그냥 자비라고 부르지만은, 석가모니 선생님의 그 가르침은, 핵심은 뭐예요? 대자 대비. 그것은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진짜 뭐가 있다? 힘이 있다. 크,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힘이 있는 곳은 우리가 이때까지 뭐라고 배웠습니까? 진,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미. 자, 미라고 배웠는데. 자, 석가 선생님은 무엇에 힘이 있다? 그 힘이 대자 대비를 인간이 행할 때 그 힘이 나타난다. 그 대자 대비, 즉 내가 자기중심적이 아닌 조건적이 아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이 뭐를 받는다?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변함없이 나를 어떻게 사랑을 주면 힘 받아 안 받아? 받죠. 고마워 안 고마워? 감사.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 박수. 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 강의는 그런 사상, 그런 과학적 뭐예요? 바탕. 여기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술, 여러분, 여러분, 과학자들,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유전자를 끊어낼 수가 있어. 끊어낼 수 있고, 그 본래, 변질되기 전에 유전자대로 새로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갖다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 정상으로 돼버렸지. 무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러면 나은 거예요? 원인 제거됐어요? 안 됐어요? 원인 제거 안 됐지. 내 마음,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완전한 유전자를 만들어 놨다. 그럼 병이 일시적으로 낫겠죠. 그러나 내가 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뭐예요? 내가 색적 시공 속에서 놀면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또 어떻게 돼? 또 기가 막혀 안 막혀? 또 막히죠. 그러면 유전자는 또 꺼지고 변질되지. 그러면 또 어떻게? 잘라내고 또 갖다 붙여.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해봐야 유전자는 도로와 미타불이 된다. 그렇죠? 그러나 힘이 막혀서 유전자가 변질되었다면 그 원인 그대로 원인을 해결해서 힘만 받아들이면 내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병원에서는 이제 내가 항암치료를 받다 보니 도저히 못 받겠어. 이러다 죽겠어. 그렇죠? 그리고 또 병원 그래서 나는 항암치료를 포기했다든가 또는 병원에서 포기합니다. 더 이상 해봐야 효과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성은 생기죠. 뭐는 더 약해져. 면역력은 더 약해지고 유전자는 점점 더 항암치료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치료입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암을 치료할 때 치료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치료하는 목표는 뭐예요? 치료. 치료는 어디로 가기 위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유. 응. 그래서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죠? 항암 치료하는 건 뭐예요? 암 덩어리를 공격해서 줄이거나 없애거나 수술을 통해서, 그래서 수술 치료, 암 덩어리 덜어내는 거야. 그래도 뭐가 고쳐지지 않으면, 원인이 수정되지 않으면 재발하기 때문에 그거는 치유라고 어떻게 볼 수 없고 그냥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병원에서 뭐 하시다가 여기 온 거예요? 치료하시다가 온 거예요. 네. 치유는 뭐예요? 그것이 암이 완전히 나아버리는 거. 암이 완전히 나아버리려면 여러분들의 T세포, 여러분들의 면역세포 속에 이 옛날부터 여러분이 잘 그 생산해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던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잘 죽이고 있었던 그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힘을 받아서 켜주시면 어떻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야. 그러나 병원에서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뭐밖에 못해요? 치료밖에 못한다. 자, 재밌는 그 만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간호사, 의사, 자,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네, 걸레질하고 있어요. 네. 왜 걸레질이 필요해? 지금 이 싱크대에 물이 안 내려가지고, 예, 자꾸 넘쳐서 그래요. 왜?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 원인은 어디에 있어? 수도꼭지에 있어요. 자, 이 수도꼭지가 지금 뉴스타트에 비유하면 뭐예요? 이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겼다. 즉 모든 질병은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긴 것이 병의 원인이고 증세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방바닥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꼭지의 고장의 결과로 방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이는 증세가 나타난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의 이 질병의 발생 원인은 수도꼭지, 곧 뭐에 있어? 유전자에 있어. 그런데 방바닥이 흥건해지는 증세는 뭐예요? 암 덩어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의 치료는 암 덩어리, 곧 뭐예요? 방바닥 물고인 것만 열심히 청소하고 수도꼭지 고칠 생각은 어떻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는 고쳐지지 않는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해야 안 해요? 재발하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이 걸레는 뭐예요? 걸레는 약이야, 항암제, 무슨 수술, 뭐 이런 방법들이야. 그래서 이 걸레가 안 들으면 또 다른 걸레. 미제 걸레가 안 들으면 스위스제 걸레를 써봤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예요? Treating the symptoms. 물론, 필요할 때는 이 물 닦아줘야 돼. 그렇죠. 안 닦아주면 온 집이 어떻게 돼? 온 집이 다 물이 차버리면 큰일이죠. 그러나 이 걸레질 아무리 한다고 해서 수도꼭지가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뭐만 하다 오신 거예요, 병원에서? 예, 네, 걸레질만 하다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를 한번 고쳐보자? 수도꼭지를 고쳐보자. 수도꼭지는 고쳐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박수! 아,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수도꼭지는 고쳐줄 수 있어. 왜? 왜 고쳐질 수 있어요? 수도꼭지가 고쳐질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암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뭐는 변하게 돼 있구나? 아, 유전자가 변하게 돼 있으니까 병이 생길 수가 있어.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 어떤 병도 걸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이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인정 안 했게?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과 여러분, 1900년 초반, 1950년, 1960년대, 1970년대,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그 시대만 해도 유전자는 변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어. 저도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 유전자가 변하네?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것은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네? 이거를 드디어 알게 돼가지고, 이것이, 이 사실이 확실하게 온 세계에 알려진 게, 여러분, 언제인 줄 압니까? 확실하게. 유전자는 변한다. 하는 것이, 이거는 그 당시 의학계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충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 뉴스,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발표가 될 때는 여러분, 어디서 발표가 돼? 타임지에서 발표합니다. 타임지는 미국에서 발간된 타임 잡지는 그거는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여러분 타임 잡지에서 그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걸 안 보여드리죠. 타임 잡지 표지죠, 그렇죠? 이 타임 잡지 표지에 유전자는 변한다는 소식이 세상에 그게 발표가 됐어요. 자, 언제냐? 2010년. 예, 2010년. 지금부터 뭐예요? 10년 전이에요. 2010년에, 여러분. 이 타임 잡지 표지에 지금 여기 지파가 나오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 요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지퍼처럼 이렇게 오므러질 수도 있고 다시 어떻게 서로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면서 여기에 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Why your DNA?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냐. 이때까지는 당신의 운명이 당신의 유전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어.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면 그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평생 뭐요?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대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은 뭐가 결정한다?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 유전자 결정론, 유전자 운명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렸다.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박수! 예. 자,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해서, 변질이 돼서 여러분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암으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은 더 이상 뭐예요? 아니다. 왜? 그 유전자는 도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성을 한번 질러야 돼. 우와! 하고. 자, 가만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암 환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암 그러면 죽었다. 이거요. 그건 더 이상 안 해요. 왜? 암이 걸린 원인을 보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도, 변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니고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 다 이 말이야. 와! 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는 옛날에 이거 몰랐습니다. 의사로서. 그렇죠? 제가 지금 78세인데 10년 전에 이게 팍 터졌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치료할 수는 있지만은 뭐 되지는 않는다? 치유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치료는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치료는 기술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뭘로 되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계속 배운 거. 힘. 예. 치유는 힘으로 되는 게. 아시겠죠? 힘인데, 여러분. 이 힘의 본질이 이상구 박사는 진선미라고 그랬고, 예? 석가 선생님은 공이라고 그랬고, 그 공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행하려 할 때 대자 대비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려 할 때 그 속에서 힘이 나타난다.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석가 선생님은 사랑이야. 그렇죠? 대자 대비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면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이요, 거짓 사랑이요? 거짓 사랑이야. 왜? 나에게 덕이 될 때만. 내 중심적이니까. 그렇죠? 내 말 들을 때만. 응. 그러므로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많은 경우에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내가 잘해주니까 잘해주네. 참 더러웠어.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때 힘을 받아? 나는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누라가 여보 괜찮아.
변함없이 사랑해 줄 때 남편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은 변화를 일으켜. 그 힘으로 우리 유전자도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다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뭐예요?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석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대자 대비는 그것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뭐예요? 무슨 누구 중심적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누구의 사랑은?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므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란 건 뭐예요? 그걸 느끼면 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은 움직이는 거야. 뭐가, 자, 이게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어. 이게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 힘이 오면 움직여요. 그래서 감하면 그 진선미를 느꼈다. 또는 대자대비를 어떻게? 사랑을 느꼈다. 감. 감. 감하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동한다. 그것은 그 감하는, 내가 감하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힘이 있다는 증거지. 힘이 있으니까 동하지. 박수. 그래서 우리가 모든 힘은 유전자에 와서 닿고, 그렇죠? 그 힘을 유전자가 접하면 동합니다. 그럼 그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동.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가슴에 와 닿네. 그 가슴은 뭐예요? 유전자야. 유전자에 뭐가 와 닿았어? 그 사랑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뭐가? 힘이 와서 닿으니까 동하지, 감동. 크, 멋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낫는 것,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이러한 감동 때문에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마음에 와닿았다. 그 순간이 여러분이 치유되는 순간이에요. 와, 속이 후련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뭐가 없어지게?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어떻게? 쫓겨나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그렇게 되면요, 아, 내가 이렇게 이 길만 가면 암은 낫게 되어 있는구나. 뭐 두려워할 게 뭐예요? 없네.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이 바로, 대자대비,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그 자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고, 진실이 있는 거고, 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름다움 속에, 이 사랑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조건적 사랑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내가 부탁한 거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고, 내가 사랑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결정하겠다.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아름답지 않아. 들어봐서 죽겠지. 어쨌든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데, 많이 그렇게 한 분 같아. 이걸로부터,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고 있었구나?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치료는 기술적인 거지만은,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다. 내가 힘을 막고 있었다. 그거는 그대로. 힘의 장벽은 그대로 있다. 이 힘이 와서 뭐를 허물어버려야 된다? 그 장벽을 허물어버려야 된다. 그럴 때 힘이 쫙 들어가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과학적. 이상구 박사가 치는 구라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뭐예요? 이렇게 증명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는 더 이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예.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이 말, 이거 기억하십시오. 공은 무엇이다? 기다. 아시겠죠? 공은 기다. 공기. 자, epigenetics라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걸리면 이상구 박사한테 걸리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주 쉬워집니다. 예? 예. genetics라는 것은 유전자학입니다. 유전자학. 예. epi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운 유전자학은 이거였습니다. 에피가 없는 거예요. 이 에피라는 것은 최근에 이거를 발견하면서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탄생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로운 the new 새로운 뭐예요? science. 그렇죠? science는 과학이죠.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뭐 한다? reveal. reveal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자, 그거까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에피 옛날에는 에피가 없었습니다. 에피가 없고 그냥 유전자학 그러면 그게 이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유전자학인데 이때는 모든 유전자는 어떻게만 결정된다? 선천적으로만 결정된다.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 없다.
선천적으로 결정된 유전자라는 것은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유전자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되는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즉 후천적으로 인간이 한번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서부터는 즉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상구가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운 유전자는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천성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선천성이란 거 이 말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전자 그러면 언제 결정되는 거?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 그것은 너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뭐 이거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는 뭐냐면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에요. 후천적으로도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new science. 예.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new start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얼렁뚱땅 이상구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의학계에서 다 밝혀놓은 겁니다.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에도 뭐예요? 걸렸었고 또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암으로부터 치유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약해. 예. 네. 함성을 하면 와! 하고 질도 못하니까. 자, 다시 합니다. 네. 네.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은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와! 예.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방에 혼자 있을 때 해야 돼요. 후천적으로 변한다고. 타임지 표제에 나왔다니까. 이상구 박사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가 센 사람들이 또 확실히 살아. 예, 네. 네, 우리 옛날에 이명희 선생님, 예! 하면 다들 발말 떨었어. 길을 그런 데 써먹다가, 이제는 뭐예요? 진선미, 사랑 쪽으로 길을 쓰니까, 유전자가 다 회복돼가지고, 6개월 만에 죽는다는 간암 환자가, 어떻게? 여러분, 이 6개월 만에 죽는다는 간암 환자가 세상에 네? 대청봉을 어떻게 예 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네? 천불동계고 무너미 고개 그러면서 대청봉 그 다음에 대청봉에서 어떻게 한계령 쉬지 않고 어. 한꺼번에 주로 하룻밤 자야 되거든. 저도 아주 약골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맨날 아프고 맨날 열나고 맨날 목안이 뜨끔뜨끔하고
축농증 맨날 열이 나고 기관지 전식에 걸려서 맨날 역류성 식도염 아파 죽겠고 그리고 만성 위염 소화불량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거기다가 뭐 치질 무좀 무릎에는 관절염 이러면서 살도 안 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KBS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자식 저거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너나 잘해라 그랬어. 아시겠죠? 차. 근데 힘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유전자들이 다 정상화돼가지고 15가지나 있던 병들이 어떻게 싹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트를 이 힘으로 낳는 뉴스타트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 없어. 여러분. 네. 가난 말기. 네. 술.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완전히 가정이 다 변했어. 평화로워졌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힘이 들어오면. 왜? 그 힘의 본질이 뭐니까?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 진선미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힘으로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현대의학이 암을 처리하는 것은 뭐밖에 못해요? 기술적으로 치료밖에 못합니다. 그러므로 힘은 상관이 없어요. 이 힘 얘기를 안 해요. 힘은 상관이 없으니까 유전자는 회복이 돼요. 안돼. 안 되니까 자꾸 재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의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치유되는가 하는 통계가 있게 없게? 없습니다.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현대의학에 없어요. 네. 무선율? 생존율이라는 통계밖에 없습니다. 100명의 환자를 치료했을 때 과연 몇 명이냐 5년 이상을 안 죽고 버틸 수 있는가? 그거예요. 치유됐다는 건 없어. 그것을 생존율이라고. 그런데 순진한 환자분들은 자꾸 생존율이 바로 뭐예요? 치유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능성 확률이 얼마나 되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한 25%? 그러면 100명 중에 25명은 뭐예요? 따단 치유됐다고 생각하고 항암치료 받아요. 그런데 그 25%라는 말은 무슨 말이게? 치유는 안 돼도 살아 있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병원에서는 치유율이란 통계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힘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은 놀라운 힘입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힘이. 그래서
그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힘.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근데 나는 몰라. 암세포가 생겼는 줄도 몰라. 나는 자고 있어. 나는 심지어는 뭐 먹고 있어? 술 먹고 있어. 자, 그러면, 그런데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뭐예요? 알고, 어떻게 해요? 이 T세포들을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이동을, 이동, 모든 이동에는 뭐가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야. 그 힘이 누구의 힘이냐? 이거를 알아보자는 거죠. 그건 초자연적인,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이동이 돼. 이동이 돼. 이동이 딱 되면 이 속에 꺼져 있던 유전자가 또 어떻게? 다 켜진다니까? 켜질래도 뭐가 필요하네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쩔 적부터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야, 그렇게 되어 있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이 힘이 와서 암세포를 죽여서 여러분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힘의 성질이 뭐라는 거예요? 그 힘의 성질이 뭐예요? 그 힘은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 힘이지.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나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는데, 그 사랑이, 그 진선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 사랑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 T세포를 어떻게, 먼 길을 이동시키고, 예. 네. 그리고 이동이 돼서 암세포와 근접이 딱 되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근데 나는 몰라.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 죄가 많고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조절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도 하고 싶어하는 힘.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고 싶은 힘은 무슨 힘이요? 미워하는 힘이요, 사랑이요. 사랑이지. 아,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결국 공은 뭐구나? 공은 결국은 대자대비가 나타나는 그 대자대비 속에 있는 힘이라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사랑이라는 대자대비라는 힘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게 틀린 생각이게. 맞는 생각이라고요? 그건 틀린 생각이요.
왜 틀렸어요?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도 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뭐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번 246개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사랑이야말로 그런 쪼잔한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다 모은 기보다 제 기가 더 센 것 같아.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기가 팍 죽도록 어떻게 해요? 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 만사가 여러분 유전자에서 일어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번도 과연 나도 저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와!